그래서 화타원 권하정 교수님의 설법 말씀 받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입 정말 오늘 처음 오신 저기 우리 은타원님과 옆에 도와주시는 우리 신도님도 오셨고 한 2, 3주 전에 오신 우리 권주님도 계시고 이런 상황을 참 설명하자니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런 상황을 일단 앞에 놓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 하고 오늘 제목은 마음 디톡스는 이런 상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부산교구 주임교무의 문화 비행이 저희들이 있어서 지구별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서면지구 교무님들이 주임교무가 몇 분 되는데 기관 교무님들 빠지고 한 8분이 그냥 저희들 거제 통영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제에 숙박을 정하고 그냥 한가롭게 저희들이 조금씩 논의다가 왔는데 주변 이 이제 지구에서는 해외도 가고 여러 곳에 이제 한 3박 4일도 떠나는데 저희들은 그냥 가볍게 거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배를 탔습니다. 배를 거제도에서 지세포라는 곳, 바로 숙박 옆에 지세포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지심도라는 그 섬을 가려면 한 배로 한 15분 내지 2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제가 살면서 그다지 크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계라는 것을 잘 어찌 보면 항상 대비를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오는 중에 배가 그날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어가 흔들렸어요. 예. 배가 작은 배고 손님들은 별로 없고 날씨가 조금 흐리고 비가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날씨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교무님들이 배를 타면서 각자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로 생각이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경계를 당하면서 대종사님의 옛날 배를 타고 그 많은 손님들과 배를 타고 그게 배가 흔들렸을 때 그 심정이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되돌아봐지면서 이 순간은 어떻게 내가 이 경계를 잘 연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당사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배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배는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냥 편안하게 오늘 우리 원불교 이런 상을 신앙하는 수행하는 교도로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가 없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연불. 네. 또? 금연조끼를 한번 더. 아, 그렇죠. 금연조끼 중요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안내방송에서 위험이 오면은 금연조끼를 입으라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거리가 얼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생각에 속도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금연조끼는 입지 않았어요. 또? 멀미야. 멀미야. 아 그렇죠. 그거는 미리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순간에 타면서 세월호도 생각했고 타이타닉도 영화가 떠올랐어요. 네. 그 배라는 것을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탔기 때문에 그 찰나에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게 스쳐 가는 거예요. 그 세월호의 학생들, 그리고 타이타닉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 큰 배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그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생명을 그냥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저쪽 한편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악기를 켜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원불교를 이렇게 들어와서 일흥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자로서 어떤 일이 인생에 앞으로 파도가, 큰 파도가 올지 작은 파도가 올지 모르는 그런 경계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오늘 그때 거기서 크게 느낀 바가 한 두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명조끼도 준비, 분명히 그거는 준비 작업이에요. 또 여기 기미태 멀미약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30분 전에 미리 반드시 해야 될 준비입니다. 또 꽉 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꽉 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꽉 잡고. 네. 아마 그 당시 당하면은 아마 그리고 손이 딱 힘을 아마 주고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로 이제 몸은 그렇게 할 것 같죠?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주로 할 것 같아? 연불. 일흥상 서원문. 일흥상 서원문. 네. 참회. 참회. 아유. 저도 뭔가가 위험이 딱 위험 수위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 제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아까 내가 아이고 혹시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서 참회도 나오고 아까 제일 우리가 위력이 있는 이런 상 소문이 막 나오고 또 연불도 나오고 청정주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에 만약에 배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나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고 단련해야 된다. 그것이 곧 코앞으로 다가오는 생사와도 같습니다. 죽음 앞에 그냥 죽을 것 같죠. 가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갑자기 내 곁에 자식을 놓고 딱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마음이 소연할지 눈만 감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 육신이란 것은 정말 놓기가 힘들어요. 이 육신은 생각보다도 끈질긴 것이 육신이 이 나라는 이 몸이 굉장히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놓을 것 같지만 생각조차도 여러분들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저 밑에 강이 흘러가고 그 낭떠러지를 섰을 때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세요. 안 보고 뒤로 그대로 내가 놓을 수 있을지. 놓을 수 있으면 예. 놓을 수 있으면 굉장한 힘이죠. 눈을 감고 상상을 해도 놓아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아까 방법은 일흥상 서원문도 외우고 연불도 외우고 여러 방법의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 예?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 성산종사님, 만덕산 성산종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신문 기자 교무님이 왔어요. 성사님, 이런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성사님께서
이런 상이지. 답이 이거야. 우리는 이런 상을 신앙하고 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런 상을 수행하지. 이것을 깨고 깨닫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서면 된다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서 저 이런 상은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참다를 볼 수 있을까? 저 이런 상은 손가락이야. 뭘 가리키는? 참 이런 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데 방금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신앙해야 된다? 이런 상을 신앙하는 수밖에 없어. 그 이런 상은 뭐냐? 이런 상을 알아야 돼. 지금까지 머리로 이런 상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런 상의 실체를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머리로 공부를 하고 있고 마음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오늘 성가에서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굽니까? 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부처요. 그 집에 안 살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이라. 딱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나 중생이나 하나다. 부처는 늘 그 큰 집에 살아. 여기에. 중생은 늘 현실에 걸려가지고 생각과 현실에 우리는 끄달려 살아. 그게 중생이야. 그러면 자 다시 여러분들은 배를 지금 배가 난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나? 이런 상을 신앙하니까 그 자리를 신앙해야죠. 그 자리를 신앙해야죠. 그 자리. 청정 흡심불의 자리에 그 자리를 신앙해야 돼. 믿고 의지하지.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앙할 것 같아? 자, 남편을 신앙하겠죠. 그 순간에. 자식을 신앙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자식이고 남편이면 되지. 왜 저것이 모시고 있을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아내가 신앙의 대상이면 되지. 왜 법신불 이런 상을 신앙하느냐? 왜? 아니 정신 눈을 바짝 뜨고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아직도 헤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하도 변함이 없고 생사가 없고 불생불멸한 자리니까. 이런 상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예뻐지지도 않고 못나지지도 않고 늘 그 자리야. 그 자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났어도 태어난 후에도 몇백 년 후에도 몇 억급이 지나도 그것은 그 자리가 이 이런 상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신불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하는 아들 딸들은 이 생이면 끝나.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는 신앙하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깨어날 수 있어야 돼. 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참달은 어떻게 생겼냐? 참달은 종결승과 주착심이 없잖아요. 날마다 외우는 분별승과 주착심이 없는 무시성법에서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닫고 날마다 걸음 외우는데 아직 머리로서만 공부하고 그 경계를 딱 당했을 때
그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그 참승 분자리를 여러분들이 신앙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어야 돼. 그것이어야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배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른상 그 자리를 가리키는 그 성품 자리를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가는 수밖에 없어. 답은 그것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훌륭한 자식들을 키우고 싶고 수많은 것들은 중생의 마음이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 자리는 모든 부처님이 거기서 사는 그곳이어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부터 매 순간에 훈련하지 않으면 배를 타서 배가 갑자기 출렁거릴 때 우왕좌왕하면서 토하고 머릿속이 새카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신앙인인지 수행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차도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이 순간 매 순간에 지금 듣고 있는 그것, 보고 있는 그것, 들리고 있는 그것, 먹을 때 그것, 그 깨어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야. 어렵죠. 우리 성오신. 네. 그런데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늘 가르치기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에도 머리로 공부를 하고 생각으로 하게 돼. 머리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가 성품 자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고 우주 만물의 보는 자리고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고 대소가 없는 자리고 유무가 없는 자리고 성악도 없는 자리고 부정불감한 자리고 생사해탈한 자리고 그 자리를 보려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더라도 텀내서 호흡해서 명상하세요, 선하세요. 몰라고 그 시간에 다리 아프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 쏙 단련해서 그 순간이 올 때 그것으로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정력이 쌓여야 되죠. 그 정력을 쌓아야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 짓고 세상 사람들이 착한이라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우리도 같이 잘할 수 있어. 차이는 그 자리를 깨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깨는 거. 어느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지키고, 이 자리 알고, 이 자리 서고. 오늘 이 제일 앞에 성사님께서 하신 이 말에 여러분들이 화두로 풀리지 않으면 이거로 해결하셔야지 끊임없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순간에 다시 또다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제가 약한 줄을 보고 그러나 몸은 여러분 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담아보면 배 타는 경계를 담아보면 짐은 짐을 실을 때는 배가 잘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데 사람을 실을 때 더 사고가 난대. 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윈드스핀 같은 그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운동 있죠? 다 파도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흔들릴 때 나를 놓고 그냥 배 속에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오면 그것이 되어야지 경계를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중생의 마음이고
그 경계가 올 때 그 경계 속으로 딱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분별을 놓았다는 겁니다. 놓았다. 놓아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놓아야 그것이 돼. 아침 밥상을 딱 보는데 오늘 밥상에 딱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딱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하는 교도님들은 1차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답할 수 있어야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별을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런 상을 신앙하는 거지. 아들을 보고, 오늘 공부하는 아들을 보고 제일 먼저 딱 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 분별을 멈추는 것이 이런 상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 분별을 멈추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당연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마음 자세는 뭘부터 해야 되나?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이런 자리를 딱 내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싫었던 음식이 싫다는 개념은 나의 관념과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분별을 놓았을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기분 나쁜 언성을 쓴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제 딱 마음을, 분별 주착하는 마음을 딱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수행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본문 중에 있습니다. 한 제자가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오나 사심잡념이 끊임없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산종사께서 그럽니다. 땅은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고 파도가 살아있으니 당연히 파도가 친다. 당연하다. 당연하게 마음에 분별심이 올라온다. 그러나 그 분별심을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고 뽑는 그 마음이 늘 그 자리로 이런 일심을 되는 게 일심이. 그것과 일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으로 잡념을 없애는 것은 그것과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과 나를 별개로 놓고 저 생각은 하면 안 돼. 이 생각은 놓아야 돼. 계속 우리는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다가 오늘 이렇게 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의 디톡스. 여러분, 디톡스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영어로 딜레이 그리고 톡신 이렇게 해서 합성어가 돼가 디톡스. 딜레이트는 그 삭제하다. 톡신은 독소. 그러니까 독소를 삭제하다를 이렇게 합성으로 해가 디톡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인체에서 쓸 때는 해독, 예, 독을 푼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디톡스 한다고 그 뭐 주스라든지 음식을 이렇게 몸에 독을 없애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정보가 지금 올라오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몸이란 것은 육신과 정신이 함께 가는데 우리가 몸은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 디톡스를 하고 살아. 왜냐하면 안에서 간이나 장이나 폐 이런 장기들이 그것을 다 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몸에 독소가 쌓여 우리가 많은 바깥으로부터 화학물질, 미세먼지 뭐 이런 그 중금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니까 몸에서는
독소를 해독하는데 장이나 폐나 간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결국은 몸 안에서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독 주스라고 해서 먹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은 디톡스를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디지털. 우리는 너무 많은 기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다지 그러지 않는데 이 청소년들 단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주로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들을 같이 늘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이 나를 독을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기계가. 어떤 독을 만드냐.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은 전기 어떤 이런 부분도 전자파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은 기계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놓지 못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뭘 쓰고 있다는 거냐면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뇌를. 예. 두뇌가 쉬어야 되는데 두뇌를 계속 쓰면서 잠시 틈만 나면 휴대폰을 가져가서 봐야 되고 일하다가도 또 휴식 시간에도 휴대폰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소년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휴대폰이 없으면 잠자기 전에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근데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디톡스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계를 그 TV에서 언젠가 한번 보니까 젊은이가 기계를 박스를 사가지고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넣어놓으면 휴대폰을 못 열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이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데 이 막 정말 휴대폰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지만은 아까 음식으로 오는 디톡스 그리고 아까 디지털 기계로 오는 디톡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오는 디톡스 여러분들 수없이 많아요. 하루를 살아도 설거지 하다가도 저기서 뭔가가 하여튼 수시로 이 머릿속에는 그 분별망상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늘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마음 디톡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세상이 나를 절대 맞춰주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 나 비싼 값으로 팔렸으면 좋겠지만 되지를 않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랐으면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 부모 마음 욕심처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알아서 하고 진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런 상 자리를 늘 그 자리에 하나로 이 계약한다 그러죠. 하나로 계약해서 그 순간순간을 가장 많이 가져야만이 그 순간이 그 순간 안에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 거기에 그 기운이 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은상의 자리에 늘 개합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이 거기서 생사도 해탈, 아들도 해탈, 자식도 해탈 다 해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공부하자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부자 되려고 하려면은 밖에 가서 이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란 것은 내가 참나를 발견하고 참나로서 모든 세상을 아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한 형제로 보고 하나로 보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내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오늘 제가 결국은 말로서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뭐다? 손가락이에요. 나는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이 법문도 손가락이고 저 대상도 손가락이에요. 저것을 가리키는 것은 언어도 말과 글로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형상도 아니요. 어떤 것도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 어느 도단한 것이. 근데 그것은 각자가 들을 때 듣는 그거. 듣고 있는 그거. 할 때 듣는 그거. 지금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리했던 것도 사라졌고 이 소리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지만 그것은 지금은 그대로 여러분들과 있는 거예요. 그 자리밖에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이 이런 상의 진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닦아가는 것이 이런 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 와서 혹시 건강해지려고 복받으려고 온 사람은 그것은 다른 데 가셔야 돼. 오직 내가 참나를 찾고 참나로 살아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제가 배에서 깨지 다시 한번 제가 각성인 것은 한 가지도 항상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방심.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배를 타려면은 방심하지 않고 이 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 자, 오늘 부부가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차를 운전해 갈 때에 있어질 수 있는 그 준비, 방심하지 않는 것.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 단장이 단원들을 대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 단원이 단장을 대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방심이란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내가 아무리 이런 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닦았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찰나찰나에 방심하게 되면 죄송하지만은 큰 일들이 생긴 걸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뭡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서 콘서트를 하려면은 얼마나 내가 건강 몸을 챙기고 주변을 챙겨야 될 텐데 한순간 방심으로 엄청난 실수가 오고 한순간 그 공무원의 자녀가 어떻게 잘못된 그 자녀는 한순간 방심이에요. 내가 어떤 자녀라는 거, 내 입지가 뭐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것을 챙기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방심하고 부동심할 수 있어야 그 일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크게는 배를 타기 전에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방심하지 배를 타면서 이럴 수 있구나. 그러나 경계를 당했을 때 정말로 내가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이런 상 진리에 계약하는 것 그것을 통할 때 그때 내 몸은 모두 배와 함께 바람과 함께 거기서 노는 거예요. 표현은 노는 거라 했지만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경계가 왔을 때. 말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런 상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건 사실적인 게 아니고 결국 추상적인 부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하도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그 자리를 늘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분별과 생각을 다 놓고 뭐라고 했죠? 부처는 누구라고? 부처는 늘 그 집에 사는 사람, 큰 집에 그 자성자리에 중생은 뭐라고요? 늘 분별하고 사는 사람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분별만 놓으면 내가 뭐라? 나도 부처인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딱 한 끗 차이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놓느냐 그죠? 쉽지는 않으나 그것을 하면은 굉장한 힘이 쌓이고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예, 그 파도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자성의 그 멈추는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올 때 방심하지 않고 딱 준비하시고 일 당하면은 항상
일은상 자리를 신앙하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염불과 독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잠념을 그 일은상 자리에 계약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서 그 경계가 아닌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도록 매 순간에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